모래를 한가득 실어 왔는데 너 길게 한번 나가보자. 그러니까 좀 길게 길이는 좀 나가, 좀 나가. 육모장. 육모장이 뭐예요? 육모장은 벼 싹 키우고 벼 키우는 거. 그게 키우는 거 아니네, 아들. 아니 이래야지 동물이지 진짜. 섞어야지 머리하고. 그러니까. 뭐 그거 다 보. 흔들나게. 아니 나도 군대에서 했다고 작업 중이었다고 진짜. 그냥 그냥 굳이.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버무려 봐야지. 봐봐 봐봐. 이름이 섞였단 말이야. 머리를 이렇게 굳어서 하고 요건 훅 저 익을 때나 이렇게 하는 거지. 이러시게 된 거야.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유래 씨. 아들 경수 씨가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는지 급기야 직접 삽을 들어버렸다. 그냥 엄마 하던 대로 한 거 나요. 의견 아무 다른 의견 내봤자 소용이 없어요. 엄마와 함께 지내기 시작하면서 수없이 겪어온 일이다. 처음엔 싸우기도 많이 싸웠다. 하지만 일에 있어선 엄마는 양보가 없다. 그러니 그냥 엄마의 방식을 따르고 만다. 평생 그렇게 살아온 유래 씨다. 학교를 다니는 대신 어릴 때부터 열심히 일을 했고 남편을 잃은 후 혼자 두 아들을 키우느라 여자일 남자일 가리지 않았다. 아들 경수 씨도 그걸 잘 안다. 모래 욕심 많아갖고 징하게 맞네 모래가. 아 진짜 힘든 거는 오도 못하네. 안 쉬어봐. 세면이를 심으면 안 되는 거지. 다른 거하고 틀려. 유래 씨 사전에 시작한 일을 중간에 멈추는 법은 없다. 아니 절제한 게 없고 그냥 계속 한번 목표하면은 그냥 정지한 게 없어요. 그냥 무조건 질주해서 몸 안 생각하고 그냥 질주 본능이 있어갖고 그래서 이제 밤에 끙끙대요. 그러니 엄마를 혼자 일하게 둘 수가 없다. 허리 한번 펴지 않고 한나절이 훌쩍 지나서야 시멘트 작업이 마무리됐다.